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예, 제가 광고할 때 가운데가 이렇게 뽕 뚫려서 나오는 광고라는 거를 눈치를 나중에 챘네요. 나중에 채고 약간 그것도 모르고 혼자서 와 이러고 그냥 덥다 더워 하고 있었는데 야 죄송합니다. 나오는지 몰랐는데 광고 시간인지 알고. 예, 오늘도 언제나처럼 미국 주식입니다. 장우석 본부장님이 어제 스튜디오에 더위에 호되게 당하셨죠. 오늘은 정말 편하게 입고 나오셨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예, 정말 제가 본부장님 뵌 이후로 가장 시원하게 입고 나오셨습니다. 네, 원래 이제 그 셔츠는 있는데 예. 오늘은 도저히 안 돼요. 너무 힘들다. 아까 이제 비장의 무기도 하나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비장의 무기도 있습니다. 혹시 이제 여차하면 예. 이거를 좀 틀어갖고 아, 여기 전체에 철저하시네요. 한번 열기를 낮춰볼까 하는데 이거 갖고 안 되겠죠. 같은데요? 너무 작아서? 네, 전 준비도 못했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네, 사용하시면서 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제보다 좀 시원하게 방송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도 주제를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주제 앞서서 사실 이제 시장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이 너무 강하지, 미국 시장이. 예,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오늘은 한국도 강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한국도 강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요. 어쨌거나 이제 굉장히 강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예, 예, 예. 뭐 요즘에 기사가 별로 없어요. 그냥 강하다. 예, 그냥 시장 얘기가 많고 네. 시장이 그냥 워낙 강하니까 기업 개별 기사가 잘 안 보이는 그런 시기에 와 있으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아기자기한 재미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근데 일단은 대부분의 시장이 올라간다는 그 내용이 나와주면서 아마도 그냥 S&P 500 유지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그냥 편하게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기사거리가 너무 조용하게 예. 올라가니까 잘 예. 없는 예. 거죠.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낍니다 그걸. 예. 말씀하신 거 보니까 흔들리면서 올라가야 예. 슈커월드도 예. 주제가 나오고 3%도 예. 오 예. 빠졌습니다. 예. 오 예. 올랐습니다. 예. 맞아요. 그런데 조용히 예. 올라가고 있어요. 너무 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오늘도 주제를 한 세 가지 준비해봤는데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는 킹쿡이라고 불린다. 팀쿡이 아니고 킹쿡이라고 불린다. 아 이름이 바뀌셨습니까? 킹쿡. 예, 뭐 아까 장선임 매니저께서 말씀하셨지만 네. 지금 뭐 한 3천조 원의 시총을 보여주는 애플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팀쿡이 아니고 킹쿡이라고 불릴 정도까지. 킹쿡이다. 예. 왕요리사. 거의 뭐 이분의 그 찬사가 아주 뭐 즐비합니다. 월가에서. 아, 또 즐비하나요? 예, 즐비합니다. 그래서 킹쿡이라고 불리고 있는 거. 그다음에 S&P 500 지수에 속한 종목이 500개입니까? 우리 슈카님이 아실 것 같아요. S&P 500 지수의 편입된 종목 수가 한 500개인가. 본인 잠시만요. 검색 찬스 사용하겠습니다. 아, 예전에 그 검색 찬스에 예예. 보통 녹색 창 이렇게 해서 했던 있잖아요. 전화해 보거나. 근데 일단 좀 이따 답을 말씀드릴 거니까 보시면 알겠습니다. 되고요. 페이팔의 주식 거래 런칭 소식에 하락한 종목이 있는데 다 아시겠죠? 주식 앱을 만든다고 얘기했거든요. 네네. 주식 앱 관련 기업들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로빈후드가 대표적인데 의문의 일필 당한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옆에 있다가 맞은 기업. 알겠습니다.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S&P 500 지수가 53번째 나스닥의 31번째 사상 최고치를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이걸 그 오류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왜냐하면 네. 제가 달력에 적어놓습니다. 본부장님 저걸 보면서 저 드는 생각은 네. 너무 그 같은 콘텐츠를 그 컨트롤 V하는 느낌이 좀 없잖아 있다. 아니고요. 뒤에 이제 달력에 예, 예. 새마을 금고 달력 이렇게 크거든요. 예. 글자가 음력까지 나오는 거 예. 보시면 손음날까지 표시. 저희 할아버지가 쓰시던 버벅 찍는 거 아니십니까 이거? 거기에 표기가 된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것도 강한데 사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9개월 동안 5% 이상의 조정이 없는 또 한 번의 시장을 보여주다 보니까 많이 올라가게 됐지만 튼튼하다. 옆으로 쫙 가는 모습이 탄탄한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애플이 최초로 2.5조 달러 안착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역시 사상 최고치 찍었습니다. 근데 약간 애플 관련해서 기사가 잘못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렇습니까? 애플이 어제 상승한 거 이유가 뭐냐면 보통 저궤도 위성에 대해서 글로벌 스타하고 어제 이제 제휴를 맺어가면서 네. 일단은 애플이 조금 더 애플 13? 아이폰 13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솔직히 아이폰 13이라는 게 나오겠습니까? 슈카님? 13 숫자 되게 싫어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아, 14다? 예, 아니, 14가 됐든, 아니, 뭐가 됐든, 블라블라가 됐든, 네. 제가 보기에 13이라는 말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기사가 상당히 조금, 물론 글로벌 스타는 맞습니다만, 이게 약간의 어떤 그 쓴 분에 약간의 뇌피셜에 포함된 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기사가 주가를 올린 게 아니고, 요 기사죠. 구글이 iOS 기본 검색 엔진에 대한 대가로, 원래는 이제 100억 달러 썼거든요. 네. 150억 달러 쓰겠다, 올해. 전망치입니다. 전망치. 그러니까 예. 딱 우리가 아이폰 딱 열면 아마 우리 슈카님 아이폰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저도 아닌데요. 혹시 그 옛날에 아이폰이었어요. 아 바꿨습니까? 예, 근데 제가 중간에 S 그 그룹에 가는 일이 있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거기 가서 아이폰 꺼냈다가 땀 좀 흘리고 그렇죠. 바로 바꿨습니다. 저는 예. 개인적으로 진짜
순수한 마음에 이게 보면 보통 주식 관련 HTS 앱도 잘 깔리고 그런 예. 게 있잖아요. iOS 같은 경우에. 예, 예. 어쩔 수 없거든요. 저는요. 진짜 갤럭시를. 예. 그래서 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니 이거 미국 주식 하시는 분이 말이 되냐. 예.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예. 이게 왜 너무합니까? 사실 뭐 제가 아, 왜냐면 보통 증권사의 조그만 증권사들은 MTS가 다운이 안 됩니다. 이게 아예 올라가 있지 않아요. iOS에. 네, 아이폰. 예. 그래서 일단 쓰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근데 어쨌거나 이 기본 검색 엔진에 딱 보시게 되면 구글이 먼저 뜨거든요. 네. 안 쓰시니까 모르시겠지만 그걸 이제 과거에는 보통 100억 달러 줬는데 올해에는 150억 달러까지 더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면 안 그러면 애플이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잘 보이기 위해서 돈을 지불하는 건데 그럼 정확히 한 17조 원 정도 되는데요. 이 정도 금액을 준다 그러면 전체 이익의 9%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애플 입장에서 애플. 예, 예. 애플 순이익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아, 근데 예. 본부장님 그 iOS에 단지 기본 검색 엔진으로 구글이 띄워주는 것만으로도 17조를 주면 정말 많이 주는 거 아닌가요? 많이 주죠. 많이 주는 거지만 그만큼 어떤 선점을 가지고 뭔가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가 보기에도 그렇지만 제가 우리 딸내미가 써갖고 한번 열어봤더니 예. 딱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사실 이제 그 수많은 사이트 중에서 먼저 구글이 열린다는 자체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어떤 그거 하나 열리는데 17조다. 예. 그러니까 그 자체의 어떤 굉장히 주어지는 어떤 그런 좀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비싼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줄 만한 돈인데 중요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체 이익에 9%를 올릴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주가 올라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어제 네. 별거 아닌 돈이라고 말씀하셔서 좀 놀라운 게 그거 올린다고 17조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시가총액 17조 되는 기업이 많이 없거든요. 부장님. 없습니까? 예, 1년에 하나씩 그런 기업들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대단합니다. 그래서 애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요. 그다음에 페이스북 어제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구글 역시 사상 최고치. 엔비디아 사상 최고치. 어도비 사상 최고치. 아, 우리가 알고 있는 주로 그 네. 기술주 위주의 시장에 강력함이 나와주고 있는 그냥 뭐 지수 자체가 사상 최고치니까 네, 다 사상 최고치고요. 여기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 이 공통점이 뭐냐면 이 기업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아는 기업이죠.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네, 다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보통 보시면 막 무슨 처음 듣는 기업들, 막 신규 상장해서 얼마 안 된 기업들, 처음 듣는 이름이 기업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누구나 아는 기업들. 네. 제가 10년 전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아, 본부장님, 애플이 주가 쭉쭉 가겠습니까? 그 뻔한 기업이 애플 그 약간의 2인자 될 만한 기업 보통 그런 걸 노리시거든요. 그게 아니다 미국은. 보통 압도적인 이 1등 기업이 가져가기 때문에 이런 예. 아는 기업들 올라가는 거 사실 이게 좀 쉽지 않거든요. 많은 분들이 애플이 아니고 애플 2, 두 번째 애플 될 기업들 아니면 페이스북이 아니고 페이스북 두 번째가 될 기업 이런 거 찾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많이 알려진 기업에 투자하시면 이익이 난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 알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74% 아래 있으니까 거의 뭐. 거의 아마존만 9.42%가 아래에 있어갖고요. 조금 부진한 모습 보여주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마존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네. 이후에 조금 강한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물론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 네. 네, 조금 더 걸립니다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알겠습니다. 최근의 시장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끌어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공포 탐욕 지수를 보시는 건데 드디어 그리드 국면에 들어왔습니다. 57. 드디어 탐욕입니까? 네. 드디어 탐욕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좀 많이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제는 좀 할 만한 시기에 온 게 아닌가. 50몇 번째 상한가를 최고가를 쳐줘야 드디어 그리드에 들어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53번째 그다음에 이 57 무슨 50 넘어가면 같이 붙어가는 게 아니야. 약간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중요한 뭐냐면 조금 나아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니까 지금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의 좀 심리가 좋아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려워하지 마시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두려워 네, 막 네. 너무 올라온 거 아니야 걱정스럽고 막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 피어인 그랜드 인덱스에 자주 했던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요 실제 테이퍼링이었던 것 같아요. 테이퍼링이 굉장히 많이 우려가 컸지만 잭슨홀 미팅에서 완전히 지금 불식하지 않았습니까? 약간의 그게 없어지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제가 이제 모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이번에 테이퍼링을 연내하겠다. 그렇지만 금리 이상 아니다 하고 별개를 했잖아요. 예, 예. 그 멘트는 정말 100만 불짜리 멘트거든요. 어떻게 그런 멘트를 할 수 있을까? 왜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과거에 네. 뭐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님을 제가 공부를 워낙 안 해갖고 네. 고3 때 어머님 안심시키기 위해서 제가 공부는 열심히 하겠지만 서울대는 갈 자신이 없다. 네. 어머님이 엄청 좋아하셨습니다. 왜요? 공부 열심히 한다 그러니까. 서울대 안 가겠지만. 그렇지만 서울대 안 갔죠. 못 예, 갔죠. 예예. 예. 못 갔지만.
뭔가 열심히 하겠다는 그 멘트. 제가 그 각오만으로도 네. 제가 뭐 붙는다고 얘기했습니까? 네. 그냥 열심히 하겠다. 예. 그리고 서울대 그것만으로도 예, 서울대 언급만한 거죠. 언급만. 예. 부모님한테 뭐 공감 쓰시지만 언급한 거죠. 노력도 안 하겠습니다. 하는 애들 네. 얼마나 그, 많은데요. 그래서 뭔가 듣는 사람을 알고 뭔가 특별히 얻을 건 없지만 그렇게 염려할 것도 없는 그런 멘트. 그러니까 이번에 멘트가 그랬기 때문에 약간 심리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저를 희생하고 좀 예를 들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 희생하신 겁니까? 공부 열심히 했다고 자랑하신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일단 지금 제가 지난번에 한번 피어인 그리드 인덱스를 한번 뜯어봤을 때 그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몇 개 종목이 올라가고 몇 개 종목이 떨어지는 것 같고도 이제 거기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바로 그런 그림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녹색이 올라가는 거고요. 붉은색이 빠지는 건데 정확하게 보게 되면 250개가 어제입니다. 네. 올라갔고요. 255개가 하락을 했어요. 근데 사상 최고치 간 거거든요. 그러네요. 이상하게 예. 하락이 더 많네요. 예. 왜 그럴까요? 왜 가는 그러냐면 놈이 세게 가는 거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어제 애플이 2%, 3% 올랐죠. 거의 상한가 느낌 아닙니까? 애플이 3%? 예, 여기 나오죠. 예. 아마존 2%, 1%인가 올라갔죠. 테슬라? 다 시가총액 상위점에 올라간 겁니다. 이들이 이끌고 간다는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종목수만 보면은 상당히 공포스럽지만은 실제 워낙 시총이 큰 것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이들의 움직임 움직인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상 최고가에도 본부장님 잘 골라야겠네요. 절반은 빠졌네요. 절반 빠졌죠. 그렇죠. 반반이죠. 반반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조금 뭔가 그 우리가 흔히 알려진 기업이 아니고 정말 독특하고 뭔가 좀 나만 알 수 있는 종목들 했다 그러면 거의 다 빠졌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약간 특이한 종목 다 빠졌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히 아는 기업만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면 올라갔지만 반반이죠 확률은.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보시면 좋은데요. 보면 합치면 몇 개입니까? 255 더하기 250. 560. 460.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55 더하기 255 더하기 250을 아 네. 505네요. 505. 아 죄송합니다. 아 일부러 225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일부러 예. 자꾸 하실 필요 없는 재밌게 것 같은데. 재밌게 만들려고 예. 건데. 그래서 505인데 S&P 500이 505개의 기업이 포함돼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왜 505개인지를 잠깐 짧게 설명하고 그러네요. 예, 넘어갑니다. 자 505가 왜 그러냐면요. 보통 에이지 시주가 같이 성장이 된 게 있어요. 두 가지 아~ 클래스가 이제 구글이 대표적이죠. 구글 GOG가 있고요. 시주 GOGL이 있죠. 그렇죠. GOGL은요. 예. 보통 의약권이 있는 거. 네. GOG는 의약권이 없는 거. 버크셔에스에는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크셔에스에는 이게 A주를 가지고 우리가 뭐 상장했지만 네. 그 엉강세시장 누가 사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4억짜리 주식을 4억 5억 이러죠. 거의 뭐 예.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거는 그냥 일반인들이 겁내서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할 수 없는 주식을 빼버렸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예, 폭스가 예. 폭스 A가 폭스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있죠. 폭스 뉴스입니다. 그다음에 디스커버리가 두 가지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디스커버리 그다음에 뉴스 코퍼레이션 이거 뭐냐면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월스트리트 저널 머덕 아저씨 거 아니었나요? 예전에? 네. 그것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예, 예. 아, 지금 마켓워치 예, 예. 그다음에 배런지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언더아머가 또 두 개 성장이 됐어요. 이렇게 해서 505개입니다. 예. 30개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그냥 아시는 거예요. 이건 뭐 외워야죠. 별 방법이 없습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니까. 이래서 505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버튼 분들이 버크셔에서의 A주, B주를 얘기하시는데 버크셔 A주는 이거 일반이 못 사기 때문에 빼놨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 알아갑니다. 네, A는 맞습니다. 빠졌다는 걸. 자 일단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 잠깐 본부장님 네. 여기 되게 부담스러운 광고가 켜져 있네요. 왜요? 여기 이 이병헌 선생님의 광고가 깜짝 놀랐네. 전 지금 봤는데 어우 알겠습니다. 깜짝 누가 계시나 했더니 이거 네네. 닮아서 하는 생각.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예, 제가 닮은 분만 좀 네. 모시라고 했더니 또 이렇게 또 모셔주셨네요. 죄송합니다. 딴 얘기 죄송합니다. 제가 나올 때는 이렇게 표가 나는 확 나는 분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것도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이 이제 8월 31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 날인데, 네. 진짜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사상 최고치 같지만. 정말 너무한 시장을 보여주는데 사실 8월에 그렇게 기대를 많이 안 했거든요. 조정한다 이런 얘기 많았거든요. 네, 많았습니다. 보통 예. 유튜버들이 뭐 시장 끝났다, 뭐 시장에 빠질 만한 이유 세 가지 막 올려갖고 막 조회수 끌고 현금을 보유해라. 네, 뭐 그런 거 있었죠. 근데 실제 만약에 오늘 급락하지 않으면 네. 오늘 밤이 남았죠? 네, 오늘 밤이 네. 남았습니다. 오늘 급락하지 않으면 8월은요. 나스닥이 4%, S&P 500이 3%, 다우가 1.4% 상승으로 끝날 걸로 보입니다. 나스닥이 오늘 4% 빠질 가능성 거의 없다고 거의 보니까 없다고 보죠. 예. 사실상 플러스 예, 거의 끝났네요. 거의 끝난 거기 때문에 딱 보시면 딱 이제 보여드립니다. 이게 월봉인데요. 1번 월봉, 2번 최소 7개 월봉이 다 양봉으로
예. 7개월 연속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시장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준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국면에서 많은 분들이 좀 주식을 팔고 내려오면 어떨까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아, 미국 주식은 여러분들이 야 이렇게 올라올 수 있어? 곱하기 100을 해야지 빠집니다. 100번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잘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 정도 빠지면 진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곱하기 100을 해야지 반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이 추세가 오랫동안 이어진다는 꼭 기억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만약에 7개월 동안 올라왔지만 거의 이게 한 10개월 정도 올라간 딱 하나가 중간에 껴갖고 하나가 지금 이제 껴갖고 1월 달입니다. 약간 음봉을 보이는데 실제 10개 정도가 쭉 나란히 그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월봉으로 올라왔다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페이팔 소식인데요. 페이팔도 제가 보기에 약간 좀 뭐 좀 좋은 기사인 것 같은데 의외로 주가가 그렇게 많이 급등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왜 주가 급등했냐면 주식거래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많은 분들이 아, 고려하고 있구나 이게 좀 뭐 고민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이거 반드시 나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승인 절차를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규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승인 예.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8개월 동안 시간이 필요할 뿐 반드시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그 리차드 하겐이라는 분이 합류가 되는데 이분이 바로 알리인베스트에서 주식거래 HTS를 만들었던 베테랑입니다. 오. 이분이 오늘 합류했어요. 합류하셨네요. 예, 이 주식 예. 부분에 담당하는 CEO로 왔습니다. 예. 이분이 왜 왔겠습니까? 페이팔에서 무슨 뭐 모바일 결제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이분은 잔뼈가 굵으신 분이 이분이 그냥 예.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HTS 만들거나 개발했던 분이거든요. 페이팔도 하겠다는 예, 하겠다는 얘기죠. 예. 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로빈후드가 좀 쫄아갖고 주가가 빠졌잖아요. 예, 예. 근데 로빈후드가 쫄았다고 하는 로빈후드의 지금 계좌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혹시? 로빈후드 계좌 수요? 예, 대충. 얼추 맞으면 정답으로 치겠습니다. 얼추 맞으면 2천만 개. 하, 이 우식하님이 너무 정확. 2,250만 개. 아~ 역시 혹시 이 내용 다뤄졌습니까? 안 다뤄. 아, 엄청 옛날에 다뤘죠. 엄청 그렇지. 옛날에 찍었습니다. 네, 그 정도 나왔는데 오. 이 페이팔은요 전체 계정 수가 4억 개입니다. 4억 개인데 미국에만 2억 개가 있어요. 예. 2억 개 사람들이 이미 갖고 있는 계정을 가지고 주식 거래 앱을 뛰어드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 로빈훗 같은 거는 훅 가는 거죠, 그냥. 비교가 안 되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많이,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이거는 3% 올랐지만 무거운 주식이 되니까, 로빈훗은 어제도 급락했고, 오늘도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잠깐만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협적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아, 로빈훗도 상당히 악재가 되겠다 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그 페이팔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 충분히 시간 흘러가면, 주식 플랫폼 만드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때 같이 빠진 주식이 있는데 아무 잘 모르시더라고요. 지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금융회사 중에서 증권사죠. 이 주식 거래 플랫폼 쪽으로 많이 연구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뭐 무료수로도 개발 좀 혹시 만들어보고 막 이렇게 뭔가 확장시키려 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예. 그 기업이 주가 좀 빠졌거든요. 같이 보시겠습니다. 어딜까요? 왼쪽에 있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어제 그 기사가 나오자 급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찰수사입니다. 잘 못 들었습니다. 찰스 수와 예, 이게 빠진 모습이거든요. 이게 분봉입니다. 저게 얼마나 많이 빠진 건가요? 많이 빠진 거 실제 한 3% 빠졌습니다. 3% 무거운 주식이니까 예, 그렇지만 예. 굉장히 위협적인 거. 왜냐하면 이 기업이 바로 요걸 하려고 했거든요. 페이퍼 아, 같이. 먼저 하려고 예, 했는데. 하려고 했는데 물론 개발 중에 있지만 또 실제 수수료가 싼 것도 있지만 서비스 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금 이제 로빈에 비해서 밀렸는데 예. 로빈보다 더 큰 강자가 나오다 보니까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인 겁니다. 경쟁자가 로빈인 줄 알았는데 예, 그렇습니다. 페이팔이 예, 등장을 예. 했죠. 그래서 보통 예. 이제 저희가 그 과거에 어떤 얘기였습니까? 버핏이 한 명언 중에서 수영장에 가면은 뭐 수영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아, 좀 뭐 물이 빠지면은 예, 표가 난다. 뭐 빨개 벗고 뭐 예, 수영하는 예, 사람이 예, 누군지 안다 뭐 이런 예, 말을 하셨죠. 예, 예. 19금 발언이지만 아이가 그러니까 19금입니까? 아, 19금. 아, 죄송합니다. 예. 예. 저가 저게 제가 그냥 축하님 말씀하신 좀 예. 저렴했네요. 근데 아이가 예.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보통 이런 관련 기업이 이런 기사가 나오면 주가 빠진 애들 거기에 엮여 있다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잘 모르시거든요. 어제 이제 무슨 질문 받았냐면 찰스와프만 굉장히 좋은 기업이거든요. 주가 갑자기 밀렸단 말이죠. 네. 아무도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 실제 예. 이제 이렇게 보통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는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찰스와프가 꿈꾸고 있는 그런 무료 앱 거래에 대한 그런 희망이 약간 좀 조각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주가 내려갔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로빈도 역시 주가 어제도 빠졌지만 오늘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럼 로빈도가 어제 빠진 게 페이팔 때문이냐?
페이팔 때문이지 않을까요? 페이팔 때문이 많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빠지는 이유는 예. 지금 이제 SEC에 대한 어떤 규제가 나올 만한 상황이 되다 보니까 또 빠집니다. 네. 오, 이 내용이 그렇죠.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 예, 집중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어떤 뭐 미국 주식을 다루시는 분이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최초에 이제 이걸 만들었던 저같이 했던 사람들만 아는 내용이니까 잘 보시면 좋은데요. 예, 예. 지금 그 그림이 보이는 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레벨 2라는 화면인데 레벨 2. 네. 레벨 1은 여러분들이 쓰시고 있는 HTS 붙어 있는 최우선 매수 매도가, 한옥가. 예. 이게 레벨 1입니다. 레벨 2는 우리가 보통 10호가처럼 벌어지는 그런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딱 그림이 보시면 MMID가 보입니다. 그리고 비드 사이즈가 다 보이죠. 에스크하고. 예, 예. 이게 매수 매도입니다. 비드가 예, 예. 매수고 에스크가 예. 매도죠. 사이즈가 뭐냐면 5, 9면 이게 100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500주, 900주 있다는 겁니다. 예. 옆에 보시는 MMID가 뭐냐면 마켓메이커 아이디입니다. 예. 마켓메이커가 누구냐? 시장을 조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 이 마켓메이커가 하는 역할이 보통 로빈훗이 주문을 내면 예. 주문이 바로 시장으로 들어갈까요? 로빈훗이 회원사입니까? 아니죠. 회원사가 아니죠. 네, 오늘 앱을 만드는 애들이죠. 네, 네. 그러면 주문을 받아서 누군가 처리해 주는 거죠. 예. 그럼 증권사는 당연히 주문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네. 그다음에 일반 이렇게 조그만 앱들은 ECN을 통해서 주문을 했는데 ECN이 바로 마켓메이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 이 ECN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 로빈훗이 어떤 특정한 ECN한테 주문을 던져주면 네. 그 ECN이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로빈훗이 일정 특정한 ECN만 주문을 뒀다는 거예요. 한 예만 이뻐했다. 예, 그러니까 그렇죠. 네. 한 예만 이뻐한 거죠. 주문을 몰아준 거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SEC에서 강력한 규제가 나오면서 그 SEC 그 의장이 갑자기 이름 생각나는데 그분이 지금 이제 태클을 걸면서 조사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한 해만 입보하면 원래 안 되는 겁니까? 안 되죠. 불공정한 거래가 되겠죠. 아, 예. 이거 그런가요?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이게 미국이 이제 온라인 증권 온라인 거래 방식이 있고 다이렉트 액세스 방식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스크래퍼라고 그러면 내가 스크래퍼다. 하루에 수도 없는 거래 하시는 분들은 보통 온라인 증권사 통해서 주문 안 됩니다. 이트레이드라든지 이런 데 안 내고요. 예.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렇게 ECN을 통해서 직접 주문을 내는데 ECN을 통해서 주문을 내면 바로 주문이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네. 보통 이제 단타 치는 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다만 이 ECN을 통해서 내면 ECN 피가 붙어요. 네. 비용을 더 내는 거죠. 그러면 그 피를 가지고 이제 얘들이 먹고 사는데 실제 이제 로비도 같이 짬짬이가 돼갖고 이쪽으로 몰아주면서 좀 돈을 벌게 해줬던 그렇게 이제 의식을 받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거 굉장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제가 만약에 이게 만약에 밝혀진다 그러면 크게 깰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주가 좀 빠지고 있는 오늘까지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마 우리 혹시 이 로빈훗도 보유하신 분들은 이 결과를 보셔야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니, 일단 좀 어렵지만 중요하다. 그러면 예, 예. 우리 국내에 있는 우리 마찬가지 만약에 네, 네, 네. 우리 슈카 증권사가 있다 그러면 예, 예. 슈카 증권사 역시 주문을 내게 되면 네. 슈카 증권사가 미국 현지 주문을 낼 수 있는 권한이 있겠습니까? 없죠. 회원사가 아니니까 없죠. 예. 그러면 이제 슈카 증권사가 미국에 있는 뭐 다른 증권사, 미 현지 증권사가 손을 잡고 주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안에 이제 증권사 같이 제휴를 맺어서 주문을 내는 방식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주 구태한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뭔가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뭔가 안정을 위한 쪽에 하는 거고요. 보통 많은 자진매매 하시는 분들은 어떤 증권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그냥 기본적인 프로그램 깐 다음에 ECN을 잡아서 주문을 내거든요. 네. 미국의 현재 방식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헷갈리시겠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주문 내는 파트너사의 특정한 파트너사가 너무 몰아줬기 때문에 지금 의심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왜냐하면 이게 아무도 기사가 안 나옵니다.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네. 왜냐하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분명히 뭐 기사가 안 나온 거를 미국 현지에서는 기사가 있나 보네요. 그렇죠. 미국 현지는 이렇게 많이 문제가 되었고 지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 그럼 우리도 빨리 이런 ECN에 잔뜩 있는 10호가 보여주지 왜 안 보여주냐.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최우선 그 1호가는요. 비용이 한 10달러 미만입니다. 월. 네. 근데 이 레벨 2는요. 미니멈 300불부터 시작합니다. 30만 원, 40만 원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세죠. 예. 그걸 못 내지 않습니까? 예, 예. 안 내겠죠. 그래서 그건 안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준비도 시점만 간단히 볼 건데요. 실적이 좋았습니다. EPS 매출이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모습 예, 예. 보였는데 다음 분기 전망치가요. 전망치가 월간 1.09달러 예상했는데 안타까웠습니다. 준비료가 1.07, 1.08, 1센트, 2센트. 거의 비슷했는데. 예. 근데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게. 아, 큰 건가요? 예. 예. 제가 얘기했지만 보통 월가에서 내놓는 수치가 상당히 낮춰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더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는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이죠. 달리감 이런 겁니다. 코로나가 이제 끝나가는데 예. 저한테 만약에 본부장님 집에서 주문 연결하시면 왜 나오십니까? 어려운데 더운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는 근데, 오프라인 네. 출근을 해라. 네. 근데 솔직히 아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점점 잠잠해지면 나오라고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나와서 여기서 하라. 그럼 점점 줌에 대한 어떤 사용 빈도가 줄는다는 그런 약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다 보니까 전망치가 내려간 거 이건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 같아요. 예, 많이 빠졌네요. 그런 많이 거에 대해서 하만하고도 예. 약간 어려워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 실제 이미 고점 대비 40% 이상 내려왔기 때문에 조만간 반토막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상당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사를 봤고요. 본부장님, 예. 아슬아슬합니다. 예, 아슬아슬한데 아니 뭐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그 일단은 선물 지수를 볼 건데 약간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이제 시작할 거니까요. 네. 자, 지금 S&P 500 선물이 0.03% 소폭 마이너스, 다우가 0.05% 소폭 마이너스, 나스닥도 역시 0.02% 소폭 마이너스인데요. 이거는 뭐 출발 상황이니까 예.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출발했죠? 항상 저희가 치는 종 네.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좀 쳐주십시오. 아, 제가 이거 치려고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뭐, 아니 그런 거 아니죠. 뭐 우리 워낙 이쪽 계통으로 이 경제 쪽으로는 거의 국내에서 1등 아니십니까? 제가요? 예, 저는 제가 코미디언인데요. 그래서 코미디 채널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일단, 경제 쪽 1등은 당연히 예. 3프로 TV 아니겠습니까? 예, 아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정통 경제 방송. 네. 예, 근데 이제 그 3프로는 약간 중후한 그런 맛이 있고요. 저는 좀 경박한 맛이 경박한 있죠. 맛이 예, 좀 오두막 즐거운 맛이 있다고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발 지수가 들어왔는데요. 오늘 예, 예. 8월 31일 마지막 날 S&P 500 출발이 0.04% 마이너스고요. 다우가 0.11% 마이너스, 나스닥이 0.02%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이 정도 흐름이면 예, 8월은 역시 상승으로 끝나는 거 뭐 그냥 좀, 여유롭게 예, 상승으로 예, 끝날 네, 것 보이, 같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빠지는 거는 뭐 너무 많이 올라왔고 또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뭐 이번 주 금요일 나오고 있는 고용지표에 대해서 야 만약에 진짜 고용지표가 너무 잘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뭐 테이퍼는 진짜 빨라질 수 있을 수 있어 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 사실 이제 양쪽에 하나는 물가고 하나는 고용지표잖아요 예, 근데 예. 고용지표가 이번 주 금요일에 또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75만 건 신규 일자리 수에 5.2%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잘 나와버리면 너무 잘 나와버리면 오히려 그게 예. 예. 또 만약에 제롬 파월 연준장이 뭐 너무 잘 나왔다고 한다고 그러면 그 무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자꾸 얘기 나오다 보니까 약간 움츠러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금리를 앞두고 예. 조금 조심하고 조금 빠진다는 거. 알겠습니다. 너무 이제 그 너무 예민하게 보지 마시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간략한 기사 보겠습니다. 준비도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다 좋았습니다만 여기는 안 나옵니다만 지금 어느 전망에 대해서 약간 내려간 거기 때문에 준비도에 대한 그 놀라운 기술력은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사실 뭐 예전에 스카이프 같은 거 보면 안 되잖아요. 잘 안 됐어요. 정말로 잘 안 됐습니다. 해보셨습니까? 준비? 아, 저는 게임 때문에 아니, 무슨 소리야. 하여튼 너무 많이 해봤죠. 네, 정말 잘 안 됐어요. 근데 준비도 정말 잘 되잖아요. 예. 실제 그 외 그 해외에 계신 분하고 연락할 때 준비도죠. 아, 요즘 다 요즘 뭐 컨퍼런스 콜도 다 모여요. 그래서 참 예. 좋은 기술을 봤지만 코로나 점점 줄어들면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로빈후드가 내용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좋습니다. 여기부터 제가 한번 줄을 쳐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SEC 회장인 게리 겐슬러 이분이 이제 코멘트한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요 부분이죠. 페이먼트 포 오더 플로우라고 해서 이게 주문 들어가는 주문이 들어가는 그 경로에 대한 비용이거든요. 네. 아까 지금 ECN 보통 마켓 메이커가 돈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비용에 대해서 한쪽에 너무 몰아준 거가 이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직접 SEC 회장이 이걸 태클을 건 겁니다. 예. 조사해 보자 하니까 약간 심각하게 좀 보시고 결과는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텍스트로라는 기업인데 이건 이제 그 방위산업체 기업입니다. 군수업체인데 요즘에 최근에 잘 나가는 기업이거든요. 헬리콥터 만들고 막 이런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장 가동이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잘 만들고 있으면서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에 올라가는 이유는요. 코엔이 마켓과 그러니까 시장 중립에서 시장률 상해 의견을 제시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아웃퍼폼은 사실상 매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우버가요 보통 러시아에 있는 그 얀덱스 아십니까 얀덱스? 약간 아니, 푸드 모르겠습니다. 딜리버리하는 기업. 러시아의 배달의 민족. 예. 아. 그쪽 회사가 갑자기 우버에 10억 달러를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약간 이제 그 뭐랄까요 우버 이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서 지금 10억 달러 돈이 들어오면서 1.2%가 올라간다는 거 보시면 좋은데 별로 의미가 없죠. 왜냐면 우버의 지금 이슈 최대 이슈는 뭐냐면 우버 리프트나 똑같이 지금 이제 그 운전자를 사업자냐 직원이냐 그게 문제인데 지금 이제 자꾸 직원을 하라고 자꾸 압박이 네.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을 끌어안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버진 갤럭틱이 오늘요. 네. 제프리에서 매수견을 제시하는 중립에서 그냥 매수죠. 첫 번째 지금 이제 오늘 커버리지를 게시한 건데요. 의견을 게시한 건데 매수견을 제시했습니다. 매수견을. 그래서 일단은 이런 우주 항공 이런 거에 대한 상당히 수혜가 클 것 같다라고 하면서 뜬금없는 매수견을 제시하는 바람에 주가 3.3%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정을 좀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20달러 중반이기 때문에 많이 빠진 거죠. 예. 그것 때문에 물론 그럴 것도 있고 아닐 것도 있겠지만 매수견 상당히 좀 의아하지만 나왔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도만 보시면 오늘 모더나까지 모더나가요.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더나가 어제 일본에서 지금 이제 백신을 생산 과정에서 163만 도스가 일단 오염되는 바람에 전량 폐기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가 빠졌거든요. 너무 아깝네요. 예. 이제 이게 다가 아니다. 잘 또 팔리잖아요. 팔리고 현재 글로벌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인기 있는 게 이제 모더나 백신이 물론 이제 화이자가 쟁쟁한데 많이 맞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보니까 이제 아재 백신이 들어오면 다 끄더라고요. 안 맞아. 이제 넘기고. 아 그렇습니까? 제가 요즘 상황을 봤더니 그거 싫어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모더나 화이자는 막 득달같이 막 누르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봐도. 이게 저 163만 도스는 큰 양이 아니라고 하면서 주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리지는 어제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장선임 매니저가 지금 중국 게임 회사에 대해 상당히 압박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몇 달까지는 하지 마라, 언제는 하지 마라라고 하고 제가 자세히는 모르니까 어쨌거나 상당히 좀 들어오는 모습 보여요. 어제는 세더라고요 규제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빠졌는데 실제 오늘은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내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거 보시고요. 그리고 맵을 보고 오늘 마무리할까요? 예, 예.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맵 약간 조정받고 있는데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예. 예, 오늘의 맵입니다. 약간은 이제 갑자기 이제 가을이 생각나는 그런 색깔이 보여지죠. 우중충한 그런 모습. 애매하네요, 색깔들이. 애매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엔비디아가 간만에 1% 중반의 하락. 그다음에 어제 잘 달렸던 애플도 0.95% 하락. 예,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까지 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거니까. 물론 장 초반이니까요. 이게 끝난 게 아니니까. 그까지 보셔야 되겠지만 어쨌거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렇게. 근데 요즘에 보니까 아마존과 테슬라 같이 가는 그런 모습 보여져서 되게 사이 좋아 보입니다. 좀 신기하더라고 그것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다음에 어제까지 빠졌던 그 금융주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일단 사실 이제 그 테이퍼링에 대한 약간의 완화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다시 1.2를 찍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약간 내려갔었는데 오늘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까 이제 모더나가 간만에 반등하는 그런 모습. 일본에 뭐 그 정도 폐기해봤자 상관없다라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 보시면 오늘은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약세로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 장 시작이니까 장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는 물론 주인공은 여러분들이시고요. 그 다음 주인공들은 저희를 빛내주시는 뭐 장우석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애널리스트분들 또 일부러 장식해주는 매니저님들이시죠. 예, 저 같은 경우는 열심히 흥을 돋구는 그런 어떤 감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려고 하는데 가끔 좀 오바스럽게 말이 많은 경우도 있어요. 최대한 참으면서 저희 본부장님이나 아니면 여기 참여하신 분들의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 1부에서는 미래에셋증권의 장희성 선임 매니저님과 저희가 중국 시장 오늘 게임 이슈가 굉장히 컸습니다. 어제부터 나왔지만은 굉장히 크면서 서비스 지수가 굉장히 안 좋았고 반면에 시장이 아시아 시장, 한국 시장과 더불어서 장중에 변동성을 키우면서 많이 반등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2부에서는 우리가 항상 궁금하게 여겼던 메타버스에 대해서 과연 게임과 메타버스가 뭐가 다를까? 키움증권의 이남수 연구위원님과 메타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언제나처럼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성 본부장님과 이 3프로TV 이 안에 있는 더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얼마나 시원하게 입고 오셨는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뭐 페이팔이 또 이제 HTC 시대로 약간 시장에 뛰어들면서 반대로 피해를 봤던
기업까지 좀 알아보는 유익한 시간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한국 주식, 미국 주식 모두 다 힘차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은 앞으로 힘을 좀 내줘야 되지만 지금 힘을 많이 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오늘처럼 계속 힘있는 하루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 3프로TV 글로벌 라이브는 내일도 더욱더 재밌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의 주인공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힘차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바캉스 대신 함께 공부해보는 거 어떤가요? 무더위를 한 번에 날려줄 쿨썸머 여름특가 단값 세일, 박병창의 매매 기술을,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을 신규 구매하시면 평소 듣고 싶던 강의를 50% 할인된 가격에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페이지2를 검색하세요.